영자론 직독 직해 초급 스토리 19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은 페이지 64, 64페이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위에 보니까 제목이 보이시죠? Throw a birthday party 라고 되어져 있네요. 일반적으로 throw a party 라고 표현을 하면 파티를 열다라는 의미예요. Have a party 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때 birthday party 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생일 파티를 열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내용은 생일 파티를 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Throw a birthday party to remember. 우선은 첫 번째 문장을 보시게 되면 방금 언급을 해드렸던 제목과 동일한 표현이 Throw a birthday party까지가 나와져 있죠. 즉, to remember, 기억할 만한 그러한 생일 파티를 한번 열어보자 라고 첫 문장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보시면은 주어가 없죠. 주어가 생략된 구문, 즉 동사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 무슨 구문이죠? 명령문이죠. 뭐뭐를 해라 혹은 무엇무엇을 해보자 뭐 이러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생일파티를 열어보자, 생일파티를 열어라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Kids love the Jack Rat, our animated stage show. Kids, 아이들은 love, 사랑합니다. 무엇을? The Jack Rat. Jack Rat이라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이픈으로 그어져 있으니까 부가 설명이 되어져 있겠죠? 즉, our animated stage show. animated라는 단어는 생기 넘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발랄한 생기 넘치는 그러한 stage show, 즉, 무대 쇼인 그러한 Jack Rat을 아이들은 사랑합니다. 이러한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Make sure you ask about our pizza buffet package for that special occasion. 네, make sure 다음에 대시 생략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뒤에 또 작은 주어와 동사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make sure 명확하게 하세요. 확인하세요. 라고 이미 주절이 정확한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대절로 연결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Make sure that 무엇무엇을 확인하세요. 라는 것이죠. 어떠한 것을? You ask about 너는 물어보는 것을 확인을 해보아라. 무엇에 대해서? Our pizza buffet package. 우리 피자 뷔페에 패키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아라. 무엇을 위한? For that special occasion. 그러한 특별한 경우를 위한 그러한 피자 뷔페 패키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We specialize in group parties of all kinds. Staff or corporate parties, school groups, church and youth groups, and family reunions. 네, 문장이 상당히 길긴 한데 우선은 하이픈에서 끊어보도록 할게요. We specialize. 우리는 전문으로 합니다. Specialize in 하면은 무엇을 전문으로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모든 종류의 all kinds의 group parties. 그룹으로 이루어진 파티에 대해서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요? 바로 잭 레스를 의미하겠죠? 회사 이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잭 레스는요, 모든 종류의 그룹 파티에 다 전문으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해달라 이러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 모든 종류의 그룹 파티는 어떠한 것이냐? 하이픈 다음에 보시게 되면요. Staff or corporate parties. 스태프는 직원이거든요. 즉, 직원이나 혹은 법인 파티를 말하겠죠. 직원이나 법인 파티 혹은 school groups, 학교의 단체 혹은 교회 혹은 젊은 사람들, youth groups, 젊은이들의 그룹, 그리고 family reunions, 가족들이 그러한 연합, 재구성, 가족들이 모임,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의 모든 그룹 parties에 전문으로 합니다. 라고 끊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If you miss this opportunity, I'm sure you will regret. If you miss, 우선은 if절로 끊어보도록 할게요. 만약 네가 놓친다면, this opportunity, opportunity는 기회죠. 이 기회를 만약에 네가 놓친다면, I'm sure that, 역시 여기에도
대시 생략되었네요. 아까 make sure 다음에 대시 생략되었었죠?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I'm sure that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을? You will regret. 너는 후회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거겠죠. 즉,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라는 것이고요. Hurry up. 서두르세요. No refunds can be made. 이때 no refund. Refund는 뭔가요? 환불이죠. 환불이 can be made. 될 수 있다. 하지만 no가 있죠. 그렇다면 부정입니다. 즉, 환불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시게 되면 If you need more information, call 080-999-7777. If you need, 만약에 필요하다면 무엇이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call, 전화를 해주세요. 어디에? 080-999-7777으로 전화를 해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용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선은 throw a birthday party를 하는 것인데 아이들이 이 Jack Russell 너무 좋아할 것이다. 이 Jack Russell이라는 것은 animated stage show, 즉 활기 넘치는 무대 쇼입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한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서는 our pizza buffet package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group parties of all kinds, 모든 종류의 그룹 단체 손님의 파티용으로서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라는 것이죠. No refunds can be made. 환불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call, 전화를 해주세요. 이 번호로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를 잘 하셨나요? 그렇다면 네, 여러분들이 내용에서 보셨던 단어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 64페이지 아랫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Throw a party,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티를 열다. Animated, 생기 넘치는, 활기 있는 이러한 의미고요. Stage는 무대죠. Buffet, 뷔페고요. Occasion, 경우입니다. Specialize in, 무엇무엇을 전문으로 하다. 즉, major in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Staff, 직원이고요. Corporate, 법인의라는 의미고요. Reunion, 융화라는 것이죠. Regret, 후회하다. Opportunity, 기회고요. Refund, no refunds can be made, 기억나시죠? 환불이 될 수 없다, 즉 환불이라는 의미고요. 마지막으로 more information 할 때 information은 정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단어를 모두 정리를 마치도록 하고요. 팁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은 페이지 66, 6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윗부분에 팁, 문법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우선은 1번에 that의 생략을 보도록 할게요. that은 아까도 기억나시나요? 내용에서 make sure that you ask about our pizza buffet package에서 that이 생략되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생략하는 것은 보통 접속사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that은 크게 지시사, 관계사, 접속사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지시사는 다 아실 거예요. 앞의 저것이라고 가리키는 것을 지시사라고 하고요. 관계대명사는 앞에 사람 혹은 사물이 있을 때 그 선행사를 수식하는 그러한 절로서의 형태를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속사의 기능을 할 때는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듯이 명사절로서의 혹은 다른 어떠한 절을 이끌 경우에 대시 생략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 이럴 때 접속사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시사는 아까 무엇이라고 했죠? 저것이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죠? Can you see that dog? 너는 저 개를 볼 수 있어? 라고 했네요. 저라고 표현을 했죠. I know the man that walks quietly. I know the man. 나는 그 남자를 알아요. 근데 그 남자는 어떠한 남자냐? Walks quietly. 조용하게 걷는 그 남자죠. 그렇다면 the man이라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뒤의 대절이 그러한 개념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전체의 절은 관계대명사 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에 자동사가 있는데, 자동사는 여러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뒤에 목적어를 바로 둘 필요가 없는 것. 그래서 전치사를 같이 동반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동사고요. 반대로 타동사는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타인의 힘을 빌리는 것. 그러한 동사, 즉 목적어를 반드시 수반을 해서 뜻을 이루는 동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marry to 라고 하죠. 누구와 결혼을 하다. marry with가 아닌 marry 혹은 marry to 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to도 쓰지 않고 그냥 marry만을 성사를 시킵니다. 이때 marry에서 따로 뒤에 목적어를 쓰지, 바로 목적어를 취하는 것이죠.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타동사라고 보통 일컫기는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동사 예를 볼게요. live 다음에는 항상 어디 어디에 산다 라고 할 때 in, play with, specialize in, sit in, sit on, arrive at 혹은 in, care for, talk about, talk to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자동사의 예들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용에서도 나왔듯이 we specialize in groupers of our kind 라고 할 경우에 specialize in 이라고 해서 무엇 무엇을 전문으로 하다, 예, in을 사용했다라는 거 자동사의 대표적인 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내용 점검을 하기 위해서 read and think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은 66페이지 아랫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Number 1. 윗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생일 파티를 위한 건 맞죠? 네, throw a birthday party 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아이들을 위한 무대쇼이다. 물론 아이들을 위한 것 맞고요. 키즈들이 물론 좋아할 거고 그리고 group parties를 위한 것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C, 모든 단체를 위해서 준비 가능하다. 그렇죠. 모든 단체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환불할 수 있다. 네, no refund can be found.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마지막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No refund can be made. 네. 절대로 환불은 될 수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D번에 환불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D번이겠네요.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을 때 연락하는 방법. 네, for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Need more information? Call. 전화를 하십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번에 정답은 전화. B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number 3.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준비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네. For that special occasion.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For that special occasion. 무엇이 준비된다고 했죠? Our pizza buffet package. 정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피자 뷔페 패키지를 사용을 해주시면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read and think 그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9 스스로 마무리를 잘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Story 20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